시작.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스피노사우루스를 한번 접어볼게요. 접어? 주실 건데요. 한쪽은 접었다 펼치는데 한쪽은 그냥 접어주세요. 접는데 여기 우선과 여기 우선을 똑바로 접어야지 이렇게 예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접고 반대쪽도 접었다 이쪽을 이렇게 올려서 올려주시고요. 반대쪽도 뒷다리를 만들어주세요. 그래서 이부분을 이렇게 모아서 이런 토끼 기분형의 모양을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옷이 있는 쪽으로 돌려서 이 선 따라 이렇게 잘라주세요. 그러면 아까 뒷다리가 이만했는데 요렇게 잡혔어요. 그러고 여기를 요렇게 잡아주실 건데 여기 요 꼬리가 여기 요 중간 요 부분만큼만 이렇게 잡아주세요. 다음에 이제 봐서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. 엄마 사요, 엄마 사요.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엄마랑 모아서 이쪽으로 접어주세요. 쉽죠?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세요. 우진마입니다. 이제 보이네요. 우진이가 다 보이네요.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거세요, 엄마. 그리고 이렇게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주세요. 엄마 뭐예요? 그 다음에 엄마 이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엄마 집어서 넣어주세요. 엄마 그 다음에 다시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접어주세요. 엄마 그림 잠깐만
그 다음에 잠깐만 아니네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요런 앞다리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앞다리 부분과 요 뒷다리 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만큼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요 지점을 안쪽으로 꽂고 집어넣어주세요. 네. 아니, 이거 어울리네.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이죠. 반대쪽도 발 부분만 이렇게 잠깐만 이거 해봐요 그러세요 아까 가면은 일러세요 일러세요 스피노사우루스 요 부분이 이제 거의 다 잡혔죠?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머리와 앞다리만 하면 이런 스피노사우루스가 완성돼요. 자, 어떻게 하냐면 이면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렇게 해보고 있죠? 그런데 이 스피노사우루스는 뭐 약간 기우고 있네요.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 앞다리가 될 텐데요. 이 앞다리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토끼기 잡기 해주세요. 토끼기 잡기 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토끼기 잡기 할 건데 조금 어려워. 자, 더 쉬운 방법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잡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허리 부분 목구에 나오도록 이렇게 그 다음에 앞다리 부분이 두 개 있죠?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실 건데 여기 이렇게 끝까지 잡지 마셔주시고 살짝만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
앨범을 이렇게 잡고 여기서 확 들어 보여드릴게요. 여기에서 이 눈 부분만 이렇게 눈에 내려주세요. 반대쪽 도 눈에 내려주세요. 다음에 스피노사우루스 입 부분을 만들어주세요. 입 부분을 접으려면 먼저 안쪽으로 이렇게 한번 꺾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턱 부분을 턱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세요. 다음에 이 턱 부분을 이렇게 턱 부분을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스피노사우루스가 완성됐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재밌는 종이접기로 만나는데 이 스피노사우루스는 이렇게 계속 쓸 때마다 자꾸 이렇게 넘어지죠. 이것도 잘 넘어지니까 아무래도 스피노사우루스는 여기나 옆구리나 발, 앞다리, 머리, 톱 부분에 클립을 할 거예요 같은데 이 부분은 스피노사우루스 줄이라고 할게요. 왜냐면 이 스피노사우루스는 이렇게 줄이 많은데 그 줄은 목공풀로 붙일 건데 클립은 요런 건데 요 클립으로 요렇게 하세요. 그러면 잘 넘어지지 않거든요.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스피노사우루스를 바리오닉스와 대결시켜 볼 거예요. 그래서 이 스피노사우루스는 아주 잔인한 사냥꾼이었고 실제로는 이 크기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크기보단 더 큰데 이 스피노사우루스는 아주 멋있고 진짜 같아서 이 스피노사우루스는 이렇게 이런 잡지로도 접을 수 있어요. 이런 잡지로도 접을 수 있고 잡지는 이런 색종이보다도 커요. 왜냐면 잡지는 원래는 기다란 건데 잡지는 제가 보통 색종이보다 더 크게 잘라서 이렇게 크게 접을 수 있는 거죠. 그럼 다음 시간에 재밌는 종이 접기로 만나요. 안녕.